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KF-X가 그 놀라운 유형을 드러냈습니다.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공장에서 KF-X CJ-1호기 출고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멋진 공연과 함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투기에 환호성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를 본 우리 국민들은 감격에 벅차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디자인 미쳤다. 이제부터 우리 하늘은 우리 전투기로 지킨다. 가슴이 벅차고 뭉클하다. 아, 대한민국. 100년 전 식민지 상태에서 이제 전 세계 최고급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국가. 눈물 난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에서 해낼 수 없을 거란 예상을 깨고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전투기를 개발해냈습니다. 특히 4대 핵심 기술을 우리 기술로 해낸 것은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KF-X가 이뤄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한국이라면 가장 빠르게 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KF-X의 완벽한 국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지금 무서운 기세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X 국산화율이 65%인데 방위사업청은 이를 공격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달 30일까지 한국형 전투기 등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75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빠르게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올해 한국형 전투기 등의 레이더에 적용 가능한 X밴드 질화갈륨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질화갈륨 반도체 칩은 고주파에서 고열이나 성능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 미래의 반도체 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질화갈륨 반도체는 KF-X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소재 반도체에 비해 소형화와 저전력 고효율 기술 구현이 가능하며 세계 시장 규모는 2025년 8억 6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하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KF-X를 빠르게 만들어낸 것과 또한 놀라운 반도체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수직형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수직구조 전력반도체는 주로 해외에서 들여왔지만 우리 연구진은 소재가 가진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질화갈륨 전력반도체를 만들어 소형화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향상시키고 소형화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진은 전투기 레이더 핵심 부품인 A사 직접회로 국산에 성공하며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A사 직접회로는 미국과 유럽에서만 생산이 가능해 우리는 이를 수입해서 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팀은 독자 개발에 나서 뛰어난 성능으로 기존 미국과 유럽의 것보다 부피를 450분의 1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레이더에는 대략 1000개의 장치가 모여있어 부피와 무게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미국과 유럽에서 다지 못한 레이더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이 이제 KF-X에 들어가는 질화갈륨 반도체 국산화 개발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이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거는 데는 중요한 안보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무기를 가동하는 데 필수 부품이 되면서 전략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군용차, 최첨단 드론 등 미래병기에 모두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가 없으면 미래 자동차나 기기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국가를 지키는 무기들도 만들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산업의 쌀인 동시에 국가안보의 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서로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며 한국과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3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정영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12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 반도체 공급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양국의 움직임은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도 보고 있지만 무엇보다 무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로 극초음속 무기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무기를 만드는 슈퍼컴퓨터에 중국 파이티움이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도움을 받아 칩을 설계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적성국인 중국의 무기를 생산하는데 미국의 원천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문제 삼으며 바이든 정부는 9일 결국 파이티움을 블랙리스트 기업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에서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안보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은 산업과 무기의 기본 소재로 칩은 컴퓨터는 물론 자동차와 전투기의 두뇌이며 기술 군사체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1990년 전후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지만 2000년대 들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조선업에 이어 지난해엔 여객기도 실패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11조를 넘게 쏟아부어 만들겠다는 여객기 국산화 사업 스페이스 Z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차 세계대전 제로 전투기로 당시 미국 전투기 성능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국이 7년간 항공기 생산과 개발을 금지하면서 산업 기반이 무너졌는데 2008년 일본은 스페이스 Z 사업을 통해 일본의 자존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미쓰비시는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채 돈만 날리고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의 KFX에 대항하여 일본이 40년 만에 야심차게 만들겠다는 차세대 전투기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소형 여객기 하나 못 만드는데 무슨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에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을 견제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미래 주요 무기들을 만드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견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일본의 견제를 이겨내고 반도체 개발에 더욱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과 테슬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 설계와 생산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체 반도체를 만든 애플의 성공을 지켜본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도 자체적으로 개발에 들어갔으나 축적된 기술이나 노하우,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삼성전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엔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 웨이모도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용 칩 개발을 맡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셧다운을 겪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목되었습니다. 최근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일본 르네사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급난이 생겼고 현대차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일부 개발하여 울산 3공장의 가동 중단 사태를 막았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6일을 통해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며 완전히 국산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태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2047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실리콘과 질화갈륨 등 신소재 기반 반도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R&D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완성차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체 반도체연대 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테크데이를 열어 협력 채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부와 기업들이 손을 맞잡고 미래 반도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를 책임질 강력한 미래 무기 개발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